얘는 도대체 몸이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복근에다 빨래도 되겠어. 나 참견을 시켜놨는데 지금 이러고 쓸 게 아닌데. 운동하러 가야겠어. 아 근데 너무 귀찮아. 오늘 시간이 안 돼? 아 너무 싫어. 아니야 지금 가야 될 것 같아. 어떡하지? 아 정말 가기 싫어. 어?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던데? 누구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배달 왔습니다. 배달이요? 저 시킨 거 없는데요? 무슨 배달이요? 요가 배달 왔습니다. 네? 이제 하다하다 요가 배달까지? 이불 밖으로 나가기 두려운 귀차니스트들을 위한 특급 처방.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출장 서비스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귀차니스트 민순의 집. 자, 오른 무릎을 우선 처음에 굽혀서 내려 왼무릎 바깥쪽에 발바닥 집어볼게요. 이렇게. 네, 그 상태로 왼무릎을 굽혀서 발을 엉덩이 쪽으로 바짝 끌어오시고, 그렇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끌어와서 네, 오른쪽 엉덩이 너무 뜬다고 생각하시면 왼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엉덩이를 눌러줍니다. 가정 방문 요가 수업이 한창인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방문 홈 트레이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동 종목도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부터 필라테스, 요가까지 범위가 다양해졌는데요. 자, 이때도 어깨 찌그러지지 않게 계속 펴주시고 합장한 손 총 중앙으로 올 수 있도록 무릎과 팔꿈치 계속 밀어줍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정말 땀 너무 나는데요 지금? 진짜 많이 나시네요. 왜 다리 지저분하고 방귀 더 나올 것 같아요. 원래 요가가 이런 건가요? 지금 하신 동작은 복부를 하복부를 강하게 수축시키시면서 소화기관을 활성화시키는 유연성이 부족한 초보자들에게는 요가 동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맞춤 수업이 중요한데요. 그대로 오른손으로. 이럴 때 1대1 홈트레이닝이 효과적이겠죠? 그대로 고개를 왼쪽으로 시선 손끝을 바라보시면서 손끝 호흡합니다. 호흡이 되나요? 빼도 박도 못하고 어디 도망도 못 가고 이게 웬일인가요? 사실 저도 운동을 많이 끊었었는데 귀찮아가지고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께서 집으로 직접 와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개인별 맞춤 관리로 네.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유용하게 유용한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비용이 네. 제가 센터에 가서 운동하는 것과 직접 선생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하는 거랑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차이가 안 날 수는 없어요. 그쵸? 네. 왜냐면 차 끌고 오시고 하니까. 네.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 저한테만 살짝 얘기해줘요. 트레이너가 운동에 필요한 소도구들까지 전부 다 챙겨오기 때문에 홈트레이닝 레슨 비용은 일반 센터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근데 사실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을 끊어놓고 안 가는 것보다는 한 번을 받더라도 이렇게 집에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효과적으로 받는 게 몸에는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이게 방문의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네, 그게 바로 홈트레이닝의 장점입니다. 네, 아주 혹독하게 운동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마스테. 지하 주차장에 나타난 의문의 차량. 이 어두컴컴한 곳에 설민수 작가가 끌려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머, 여기 어디예요? 저를 여기 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아, 뭐 하긴요. 세차 하셔야죠. 세차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예, 맡겨주십시오. 일단 차키를 건네받긴 했는데 아이고,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차량 구석구석에 10년 묵은 때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와 탑승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얼른 세차를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나섰다! 세차기의 어벤져스! 자,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믿고 맡겨볼까요? 전화 한 통이면 고객이 있는 곳까지 어디든 달려오는 출장 세차 서비스. 세차는 실외와 실내를 포함해 평균 50분이 걸리는데
고객들은 차키만 넘겨주고 편하게 볼일을 볼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하겠죠? 가격이 비쌀까봐 걱정이시라고요? 일반 손세차 매장에 맡기는 비용과 많이 차이 나지 않아서 요즘은 출장 세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급속도로 증가 추세입니다. 때 빼고 광 내고 이 얼마만의 변신인가요? 제 속이 다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귀차니스트 설민수 작가도 열심히 세차를 돕는데요. 이왕 하는 거 꼼꼼하게 프로 정신을 발휘하네요. 사장님 저 잘하고 있나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점 네. 주실 수 있어요? 80점? 80점? 네. 첫날인데 그 정도면 퍼펙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네. 근데요, 저는 세차라고 해서 겁을 먹었거든요. 네. 막 물 튀기고 물 길어 날르고 이럴 줄 알았는데 물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어떤 세차 기법인 거예요? 이게 이제 고압 고온으로 하는 이제 스팀 세차기 때문에 물이 이제 생각하신 것만큼 바닥에 많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지하 주차장,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도 네, 편히 이용하실 수 있어요. 우와, 정말 바닥에 물이 하나도 없네요. 출장 세차 전문점에서는 이렇게 세차에 필요한 장비를 싣고 달려오는데요. 스팀 세차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스팀을 분사해 먼지를 적셔주고요. 젖은 먼지를 바람으로 날린 다음 청소기와 타월로 이물질을 꼼꼼하게 제거합니다. 그리고 차 안에 있는 아기용품 신경 쓰이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특히나 세척이 어렵고 오염되기 쉬운 카시트까지도 살균 세척을 해줍니다. 폭풍 감동 서비스 정말 믿고 맡길만 하죠? 차 내부가 한결 쾌적해졌네요. 아니 세상에, 원래 차에 있던 물건들을 다시 제자리에 놔주시는 거 보니까 너무 듬직한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있는 자리 그대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요. 카시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스팅기로 다시 한번 살균하고 그러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어느덧 출장 세차 막바지 작업, 차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변신 완료! 반짝반짝 너무 깨끗해서 파리도 미끄러질 것 같네요. 더러웠던 자동차 휠도 깔끔해졌고요. 지저분한 앞유리 얼룩도 말끔하게 지워졌습니다. 어떠세요? 출장 세차 만족하세요? 네, 새 차 뽑은 것 같아요. 아, 출장 세차 이렇게 받아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너무 만족스러워요. 제가 육아하다 보면은 그 세차장에 차를 맡기기도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가끔 출장 세차 오시면은 그 육아하기도 훨씬 편리하고 너무너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고객 만족 100%! 아기가 타는 공간까지 깨끗해져서 마음이 놓입니다.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차차차차차 출장 세차 최고!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어머 귀여워라, 태어난 지 5개월 된 공주님이 엄마랑 놀고 있네요. 아기는 정말 예쁘지만 쉴 틈 없는 육아 전쟁에 엄마는 지칠 만도 하죠? 그래서 민수 삼촌 출동! 도리도리 까꿍 삼촌 좀 봐봐. 오미윤아, 애기 언제 이렇게 컸어? 너무 축하해. 너무 예쁘다. 이제 집에 나 좋다고 쫓아다니고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 엄마가 됐어. 그러게, 너무 예쁜걸? 산후조리는 잘 맞췄어? 이제 막바지야. 막바지? 그럼 아직도 받고 있는 거야? 그럼 받고 있어. 어떤 거? 집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집으로 온다고? 외출이 어렵고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엄마들을 위한 출장 산후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산모들의 몸 회복을 돕는 마사지인데요. 발바닥 통증은 어때요? 네, 뭐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스트레칭 같은 거 좀 해줘 그러죠? 네, 그때 알려주셔가지고 그랬어요. 도움 많이 됐어요? 네, 그래도 처음엔 잘 조금 하니까 모르는데 계속하니까 그렇구나. 희은 씨는 출산 직후부터 출장 산후 마사지 서비스를 꾸준히 이용하고 있는데 육아에 대한 고민까지 나눌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모유 수유와 독박 육아로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는 엄마들. 잠시나마 나만을 위한 꿀같은 시간을 만끽합니다. 끝났습니다. 희은아 시원해?
너무 좋습니다. 와, 내가 보는 내가 더 시원하다. 선생님, 금손이시라고 들었는데요. 네. 이렇게 엄마들을 위해서 가정으로 직접 와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굉장히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 우선은 저희가 집으로 방문을 하니까 사모님들 입장에서는 편안하시잖아요. 네. 외출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 특성상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런 베드나 물품들도 다 직접 준비해 오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렇게 이동식 베드부터 시작해서 마사지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저희가 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직접 와서 세팅을 한 다음에 관리를 시작합니다. 엄지, 엄지척! 오, 너무 그레이트합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죠? 엄마의 지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어루만져주는 출장 산후 마사지. 정말 최고네요. 선생님, 산후조리를 원하시는 우리 산모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분들은 중점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주로 이제 산모님들이 많이 원하는 거는 이제 부종도 빨리 빼고 싶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몸매, 나이를 빨리 잡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인 정리까지 해드리는 그런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기에 제 친구 희은이의 상태는 어떤가요? 처음에 희은 씨 만났을 적에도 이제 출산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적에 뵀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모든 골격이 다 벌려져 있는 상태. 골반도 그다음에 복직근이라 그래서 우리가 임신을 하면 이렇게 배가 불러오면서 아이가 자라는 그 공간이 이렇게 많이 벌려져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러한 것들이 몸의 상태가 조금 안 좋았었는데 지금 이제 꾸준히 이제 관리를 받고 나서 되게 많이 좋아져서 좀 기분이 좋네요. 네. 그럼 내 친구 희은이는? 희은이는 꾸준히 받아보니까 지금 어때? 난 사실 계속 받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고 사실 가격적인 면도 이렇게 다른 데 케어보다도 훨씬 괜찮으면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어서 추천해드리고 싶어.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도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고. 선생님, 네. 제 친구 희은이를 네. 저를 좋아해서 졸졸 따라다닐 때 시절로 꼭 네. 돌아갈 수 있게 네.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출장 산후 케어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책임져줄게요. 이불 밖으로 나가기 정말 힘든 분들 귀찮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전화 한 통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출장 서비스가 있습니다. 홈트레이닝부터 세차, 산후 마사지까지 여러분도 다양하게 누려보세요.